박준영 씨한테 소장 날아갔을 거예요. 이제 증거만 더 채집하시면 돼요. 학교는 졸업장 있는 거 보니까 거짓은 아닌가 봐요. 전 동건이가 저한테 분명히 학교 안 나왔다고 했거든요. 학교에 전화해서 졸업생 명단 달라고 했고 만약 졸업생 명단에 없음 졸업장도 위조예요. 졸업생 명단에 있으면 피고 말에 더 신뢰가 가겠죠. 동건여 말은 거짓이고 미래 씨는 또 속은 거고요. 아이까지 있는 사람이 거짓말을 왜 했겠어요? 아이까지 있으니까 더더욱 사람 일을 잡고 싶겠죠. 거짓말 할 수 있어요? 그렇다고 그렇게 절망적인 얼굴은 하지 마시고요. 명단 올 때까지 방심은 금물이란 얘기 하는 겁니다. 네. 그래도 잘했어요. 미래 씨 태도 좋아요. 왜 이렇게 변호사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. 칭찬받아서 기분 좋아졌어요. 이제 첫 기회 잡히면 연락드릴게요. 혼인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조정 전치주의라 조정 때는 원고랑 대면하게 될 거예요. 그 외에는 대리인은 제가 다 처리할게요. 사람 위로 만나는 거 불편하잖아요. 감사합니다. 사모님은 든든하시겠어요. 죄송해요. 사적인 부분 연결시켜서. 약간 감정 오버했어요. 괜찮아요. 그럼 첫 기일 잡히면 연락 주세요. 그래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야, 내가 옷을 벗어 입고 나며? 엄마, 변호사님 너무 똑똑해. 안심이 돼. 일처리도 깔끔하고. 릴렉스. 그런 말은 마지막에 하는 거야. 넌 태생이 천진난만해서 사람 너무 잘 믿어. 그런가? 암튼 사람을 안심하게 해줘. 선물할까 봐. 결혼한 남자 아니야? 너 괜히 오해받는다? 그러니까 부인한테 하면 되잖아. 엄마도 기분 전환할 겸 우리 백화점 명품 가느라 같이 쇼핑하자. 점심 뭐 드시게? 내가 시킬게. 성수야, 내가 그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? 어? 누가 형 보고 나이 들어 보이는데? 왜 내가 결혼했다고 생각을 하지? 야, 너랑 다니면 내가 너보다 동생인 줄 알잖아, 어? 아, 이제 정신 좀 차리자, 형. 어려 보이면 형 나이가 어려지냐? 이렇게 철이 없어, 형이. 할아버지하고 숙모님이 얼마나 걱정하시는 줄 알아? 짜장면이나 시켜.